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언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화산입니다. 여러분 혹시 라쿤 카페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라쿤 카페. 예,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서울에만 해도 이렇게 막 몇 군데가 있네요. 마포구에도 있고 뭐 이쪽에도 있고. 라쿤 카페 같은데 보면 이렇게 보면 너구리가 있어가지고 있죠. 뭐야? 이거? 예, 너구리를 보면서 구경도 하고. 또 만질 수도 있고 하는 애완너구리 카페 같은 곳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의 너구리래요. 근데 이 경향신문 보도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로 지정이 됐다고 하네요. 생태계, 그러니까 우리나라 생태계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생물이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지정을 했는데 왜 그럴까요? 한번 볼까요? 주로 동물 카페나 실내 동물원 등에서 많이 사육 중인 라쿤이 미국 너구리래요. 우리나라 너구리랑 좀 다르게 생겼나 보죠.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로 지정된 관리된다. 여러분 이 너구리라는 게 개과 동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잡식성이고요. 개과 동물, 그죠? 그러니까 개하고도 굉장히 비슷하고 그렇다고 하네요. 유전적으로도, 그죠? 그래서 생태계에 유출될 경우 다른 동물에게 위해를 미칠 가능성이 크다. 너구리는 굉장히 잡식성이고 생존력이 강한데, 그죠? 6월 1일부터네요. 그러니까 얼마 전부터 라쿤을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로 지정해서 관리한다.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 관리 제도가 실시된 후 첫 번째 지정되는 생물종 약대라고 지금 설명을 하네요. 왜 그럴까? 한번 볼까요? 라쿤은 국립생태원이 최근 실시한 생태계 위해성 평가 결과에서 2급 판정을 받았다. 1급은 제일 위험한 동물이고, 그죠? 2급은 생태계 위해성은 보통이지만 앞으로 생태계 위해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서 확산 정도와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생김새가 너구리와 유사한 라쿤은 사람에 대한 친밀도가 높은 편이다. 현재 약 200여 마리가 국내로 수입돼서 애완용 또는 전시 관람용으로 사육되고 있다. 근데 이 200여 마리 중에서 이제 몇 마리가 탈출한다거나 그러면 이제 큰일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탈출 안 되게 조심해야 되겠죠. 이 중 일부는 개인 사육장 등에서 탈출하거나 유기된 채 발견되고 있는 실정이다. 누가 버리는 것도 있나 보죠. 근데 또 최근 수년간 야생동물 카페 등 체험용 유사동물원이 생겨나면서 인수공통 감염병을 매개할 수 있는 라쿤이 어린이 등에게 체험 형태로 노출될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오, 인수공통 감염병을 매개할 수 있군요. 여러분 강아지들도 인수공통 감염병 중에서 광견병 같은 게 있어서 그 필수적으로 예방접종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라쿤도 아마 라쿤도 그러니까 개과 동물이니까 무슨 광견병 같은 데 걸릴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런데 진짜 이거 위생 관리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분변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좀 뭐 막 물거나 뭐 그런 일은 별로 없겠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뭐 근데 무슨 예를 들어서 안 좋은 뭐 바이러스 같은 게 있다고 하면 이제 그런 걸로 퍼질 수 있으니까 그것도 철저하게 위생 관리를 해야 될 텐데 야 이건 참. 되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그죠? 환경부는 라쿤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은 크지 않지만 생태계에 유출될 경우 생존 능력이 뛰어나서 아 그렇죠. 잡식에다가 국내 고유종인 삭, 오소리, 너구리 등과 서식지를 두고 다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게다가 라쿤은 광견병 바이러스 등의 감염원으로 알려져 애완 관람용으로 사람과의 접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역시 개과 동물이라서 그런 광견병 바이러스에 감염원이 될 수도 있군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라쿤은 인간이 보기에는 귀여운 외모일지 몰라도 생태계에서는 엄연한 포식자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고 포식자들이 다 거의 다 지금 멸종한 상태에서 라쿤 같은 거는 지금 보니까 우리나라 그냥 토종 너구리보다 체구가 큰 것 같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여기요. 그렇죠. 체구가 큰 것 같죠. 그렇죠. 큰 것 같은데 이게 들어오면은 이제 최고 포식자가 될 가능성도 있죠. 그쪽 지위에 올라갈 수도 있죠. 특히 소농물에게는 라쿤 개체수가 늘어나는 것이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잡식이니까 그렇죠. 라쿤은요 조건만 맞으면 어느 지역에서는 어떤 먹이를 먹고도 살아남는 적응력이 있는 동물이라고 하네요.
야생에서 소형 무척추동물 양서류 조류와 알 작은 포유류 거의 다 먹는 애 그죠? 그다음에 또 도시 환경에 적응하는 라쿤의 경우는 음식 쓰레기 등도 먹는다. 그러니까 엄청난 적응력을 가지고 있구만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게 그래서 한국에는 아직 라쿤으로 인한 피해가 눈에 크게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지만 유럽이나 일본에서는 생태계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네요. 그러니까 많이 퍼지기 전에 빨리 지정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적절한 조치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 일본 이웃 일본 같은 경우 1960년대 도입된 후 현재는 47개 도도부현 가운데 42곳에서 서식 사실이 확인됐다. 야, 일본에선 라쿤이 주인공이었 중 하나였던 애니메이션이 인기를 끌면서 반려동물로 삼았던 이들이 1,500여 가구에 달하기도 했다. 야, 근데 여러분, 그치, 일본은요, 근데 반려동물 문화가 굉장히 발달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키울 수 없는 동물, 곤충들 같은 거 일본에서 많이 키우죠. 예를 들어서 헤라클레스 장수풍뎅이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못 키운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일본에서는 뭐, 그냥 아무렇지 않게 키우죠. 그래서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일본의 도쿄를 뒤집어서 탈탈 털면은 전 세계의 그 동물원에서 나오는 동물들 다 나온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가정 내 사육에 적합하지 않은 라쿤의 특성 때문에 다수가 벌어지면서 야생 라쿤이 들끓게 됐다. 아이고, 이것도 그죠. 그래서 캐나다의 어떤 교수님의 말에 따르면 라쿤은 귀여워 보이지만 교활한 동물이기도 하다. 그래서 너구리 같은 동물 예비지식도 능구렁이 같다, 너구리 같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예비지식도 대응책도 없이 들어올 경우 라쿤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생물들 다수가 이제 희생당할 수 있다, 멸종당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라쿤 귀여워 보여도 이제는 위해생물로 지정됐으니까 함부로 들여와서 여러분 그렇죠? 저기 몰랐다 그러면 안 되니까 이거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더 이상 들여오거나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재미있는 소식 하나 전해드렸고요.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